그거 6월이야? 23일이 지방선거일이기 때문에 그날 공휴일이에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총그 있고요. 7월? 7월도 사실 좀 슬픈 달이죠. 그 7월은요, 대한민국하고 대만은요,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제헌절은 7월 17일이고 대만의 제헌절은 12월 25일이거든요. 크리스마스거든요. 근데 올해 7월 17일이 화요일인데 그 7월 17일 제헌절 2019년부터 제헌절 공휴일에서 빠졌죠, 이제. 그래서 7월에는 별도 공휴일이 없어요. 7월에 별도 공휴일이 없고요. 8월은요, 8월 15일 수요일, 8월 15일 광복절이 딱 수요일에 있어요. 이날 수요일이고요. 그래서 공휴일이 총그 하루가 생기고요. 그리고 올해 9월에 대체휴일이 또 있어요. 올해는 이제 대체휴일에서 두번 있는 거죠. 어린이날하고 추석하고. 추석은 왜 대체휴일이냐면요, 추석 당일이 9월 24일 월요일이에요. 9월 24일 월요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그 9월 24일 월요일이 추석이라서 이제 9월 23, 24, 25가 연휴인데 23일이 일요일하고 겹치잖아요. 그래서 9월 26일 수요일을 하루 더 쉬어요. 또 어디 가자고 하겠네, 이거. 이게 22일 토요일부터 5일을 쉬는 거기 때문에 뭐냐, 22일부터 26일,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5일이 무려 연휴예요. 계획 여러분들 뭐 장기 여행 가실 분들 뭐 계획 잘 짜시고요. 그래서 대체휴일이 지정이 되고요. 10월은 추가 공휴일이 이틀이 있죠. 10월 3일 개천절하고 그 10월 9일 한글날. 개천절은 수요일이고 한글날은 화요일이에요. 그 이틀씩 추가로 쉬고요. 그리고 군대는 10월 1일 월요일 국군의 날도 전투휴무예요. 군대는 국군의 날을 전투휴무하죠. 네. 아, 이게 그 자료를 정리해서 띄웠으면 그 좋았겠지만 원래 제가 좀 간단하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오늘은. 근데 지금 편성팀에서 2시간짜리 핫이슈 띄워주셔가지고 지금 예정이 없던 추가 컨텐츠로 그 2018년의 달력을 뜯어보고 있어요. 갑자기. 아, 그러면, 아, 근데 지금 이게 그 달력 프로그램을 띄우는 게 아니고 그 다른 뭐뭘좀 달력 한 번에 좀 묶여 있는 뭐 화면에 띄우는 거여가지고 그 윈도우 캡처를 할 수가 없어요. 님도 쩝쩝하잖아요. 그래서 10월은 민간인은 이틀을 더 쉬고 군대는 사흘을 더 쉰다는 거. 국군의 날 전투 유무. 아, 물론 그 육군 본부 뭐 이런데 그 뭐냐 큰 부대들 있잖아요. 국군의 날 기념식을 준비하는 부대들. 그 부대는 국군의 날 기념식을 하기 한몇달 전부터 죽어나는 거죠. 죽어라 재식 연습하는 거지. 11월은요, 추가 공휴일은 없어요.
추가 공휴일은 없지만 11월 15일 목요일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 그 지역에 따라서 휴무 여부가 다르거든요, 학교들이. 근데 서울교육청 소속 학교들은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감독으로 나가요. 그래가지고 11월 15일 목요일에 학생 그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들은 쉰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 지역은. 서울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은 그에는 그날은 추가로 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1월 14일 수요일 수능 예비 소집이라 일찍 끝나겠죠. 근데 말이 예비 소집이지 학생들은 그 시험 치르는 그 교실에 못 들어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그 예비 소집은요 그냥 오전에 수업 일찍 오전 수업도 다 안 해요. 오전 수업 한 몇 시간만 하고요. 그날 그 뭐냐 중학생들은 아마 오후에도 수업을 하는데 그 고등학생들은요 아니 중학교도 시험장인 학교들은 쉬나? 그 시험장인 학교들은 그 수능 전날 그래서 대청소 하잖아요. 대청소하고 책상 대열 4 곱하기 8로 맞춰놓고 그 칠판에다가 안내표 쫙 붙이고 그렇게 쫙 붙이고 그거 청소한다고 그 일찍 끝내죠 오전에. 그리고 12월이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화요일이에요. 네, 서토끼님 어서오세요. 자, 그러면 올해는 추석을 빼고는 그렇게까지 뭔가 장기적인 연휴는 없네요. 올해 추석이 토, 일, 월, 화, 수, 5일이 되니까. 그 연휴 3일 중에 하루가 일요일이 겹쳐서 수요일이 대체휴일이 됐어요. 근데 이제 9월 말인데 문제는 이 9월 말이다 보니까요.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중간고사 직전이 되겠네요. 죽어나겠네. 도서관들은 아주 그냥 그 미어 터지겠어요. 학원 강사들 못 쉬겠어. 그렇고 학원 강사들은 못 쉴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6월은 지방선거 때문에 공휴일 하루가 추가가 됐고 어린이날이 대체휴일 때문에 공휴일 하루 추가됐고 어린이날 대체휴일 어린이날은 대체휴일을 안 주면 어린이들이 욕하거든요. 막 아 어린이날 왜 토요일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대체휴일제가 생긴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2009년이었어요 2009년 추석이요 추석 당일이 10월 3일 개천절하고 겹쳤어요. 개천절하고 추석 당일이 겹치고 게다가 토요일이었어요. 세 가지 날짜가 하루에 그냥 딱 겹쳐버린 거죠. 토요일로. 아주 그냥 군대에서 아주 욕했지. 아 물론 군대는 이제 국군의 날 하루를 더 쉬었지만 그래서 군대는 추석 연휴가 하루 더 있었죠. 국군의 날부터. 국군의 날도 쉬었으니까. 그래서 막 당직 사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 시청하라고 전부. 그러니까 국군의 날의 전투 유무긴 하지만 오전에 막 아무거나 하고 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군의 날 기념식은 시청을 해야 돼. 군대는 정신교육이야. 그렇고 생각보다 올해 그렇게 공휴일 버프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 모르겠어. 작년에 이게 우리가 그 추석 때문에요. 작년에 그 추석 때문에 추석 때 그 막 그 재량휴일 지정을 해줬잖아요. 작년 추석에. 아직 여기 작년 달력이었는데 그 작년 10월 달력 좀 잠깐 볼게요. 작년 10월이 작년 10월이 이랬어요. 원래 달력이 이랬고 그
10월 2일이 원래 평일이었어요. 원래 10월 2일이 평일이었는데, 이제 10월 6일은 그 개천절하고 추석 연휴가 겹쳐서 그 대체공휴일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10월 2일을 국가에서 그 재량공휴일로 지정을 해준 덕분에, 아주 그냥 9월 30일 토요일부터 10월 9일 한글날 월요일까지 아주 그냥 아예 그냥 우리 일주일 쫙 쉬었잖아. 아주 그냥 일주일 쫙 쉬었죠. 그래서 그때가 아주 대박이었던 것 같아. 그때가 대박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그 2018년 달력이, 아, 싱크가 안 맞으면 모바일은 화질을 좀 한번 좀 낮춰보세요. 어제 그 아프리카 TV 웹페이지 접속 그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아마 그거 연관일 거예요. 그거 연관일 거예요. 모바일인 분들은 화질을 좀뭐 일반이나 저화질로 낮춰보세요. 어차피 고화질에 봤자 데이터 나가고 안 좋잖아. 와이파이도 너무 고화질로 하면 그게 툭툭 끊겨요. 자, 그렇고. 그래서 원래 달력이, 아, 여기는 6월 13일 지방선거가 공휴일로 그안써안 쓰여 있어요. 그래서 올해 지방선거를 하는데, 그리고 여기 5월 7일 대체휴일도 없어요. 5월 7일 대체휴일도 그 달력에 표시가 안돼 있어요. 5월 7일 월요일 올해 쉬는 거예요. 그 어린이날이 토요일하고 겹쳐가지고 그 대체공휴일법의 그 법령에 의거해서 규정에 의거해서 하루 더 쉬게 됐어요. 자, 그렇고요. 근데 이제 기타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게 그거죠. 그 어린이날만 지금 아직 그거죠. 그러니까 그 일요일 명절은 일요일 또는 평일 외, 그러니까 주말 외 공휴일하고 명절 연휴가 겹칠 때 대체휴일 하루 주는 거고, 그 어린이날은 토요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이 겹쳤을 때 대체공휴일을 하루 주는 거고, 그 규정인데 아직은 그 이외에 추가 대체공휴일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 오신 날이 일요일에 겹친다고 대체공휴일을 하루 정하는 경우는 없고요.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에 겹친다고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그두 날은 종교적인 기념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굳이 대체고 공휴일을 주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그런 날짜예요. 실제로 사실 가톨릭에서 가장 큰 날은요, 주님 성탄 대축일이 아니고 주님 부활 대축일이에요. 근데 주님 부활 대축일은 일요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뭐 가톨릭계 국가들처럼 아예 성주간 부활파리 축제를 부활절 휴가를 통째로 쉬진 않잖아요. 싱크 안 맞는 분들, 모바일 분들, 좀 화질을 한번 낮춰서 접속해 보세요. 지금 이게 아마 그 8000K라서 모바일 분들 약간 싱크가 좀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제 8000K에 들어가서.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방송 화면을 보고 있는 거, 제가 행동하는 거 하고 그 약간의 싱크차가 날수 있는 게, 약간의 싱크차 날수 있어요. 그게 왜냐면 그거 있잖아요. 여기서 카메라로 전송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카메라로 전송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싱크가 좀 그럴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하고요. 잠깐만. 핫이슈가 2시간까지 가는데 아직도 핫이슈가 1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잠깐만 이거 광고 좀 지워볼게요. 그래. 핫 이슈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달력은 이렇게 봤고요. 2018년. 근데 여기 위키 달력도 그 5월 7일 대체휴일 그런 건 없네요. 네, 리타 뿅뿅이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2018년과 관련해서 또그 뭐가 빨간 날이 많다 그래. 2018년. 잠깐만 뭐좀더 볼게요. 무술년 개띠 인물 한번 볼게요. 네. 개띠 인물. 올해가 무술년 황금개해래요. 그냥 개해도 아니고 황금개해이기 때문에 그 한번 그 개띠를 한번 볼게요. 역사적으로 개띠는 누가 있는가? 이걸로 오늘 핫 이슈 남은 한 시간을 보내면 될것 같네요. 방제 살짝 바꿀게요. 2018년 예정된 역사들하고 역사 속 개띠. 역사 속 개띠 인물. 이거 하면 되겠네. 역사 속 개띠 인물들. 리스트업 아이템 쓴게 아니고요. 저그 아이템 안 썼어요. 저 가끔 교육 방송할 때 가끔 편성팀이 핫 이슈 띄워주세요. 이게 약간 신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무작위예요. 1394년. 1394년 개띠가 있어요. 세종대왕의 형이었던 양녕대군이 1394년 개띠생이에요. 1394년생 개띠고요. 그리고 1694년생 사상가 볼테르가 있고요. 그리고 조선 영조가 1694년생 개띠예요. 그리고 1754년에 프랑스 루이 16세가 개띠예요. 근데 팔자가 좀 나쁜 개띠죠. 단두대에서 목 잘려 죽었죠. 개띠인데. 그리고 애니메이션 베르사유의 장미에 나오는 그 주인공으로 등장인물로 알려진 실제 인물 앙드레 그랑디에가 1754년생이에요. 이 사람이 1754년생이고, 그리고 화학자 존 돌턴이 1766년생 개띠고, 소설가 기드 모파상이 1850년생 개띠. 그리고요, 나는 이두 사람이 동갑인 줄은 몰랐어요. 잠깐만, 내가 이두 분의 사진을 좀 뜰게요. 있나? 여기에? 사진 좀 뜰게. 아이, 한 사람은 있고, 이 사람이 아직 없을 거예요. 저 직업은요, 저 역사학자 겸 스포츠 기자예요. 이미지. 자, 첫 번째 인물은요, 바로 이 사람이 그첫 번째 인물이고, 두 번째, 처칠 수상이죠. 제가 역사학자 겸 스포츠 기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요즘 다이렉트 방송을 이용해서 스포츠 방송도 해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하고 미국의 허버트 후버 전 대통령이 바로 1874년
개띠 동갑이에요. 1874년생 동갑 개띠예요, 이두 사람이. 아, 네, 유진님 들어가세요. 감사해요. 이두 사람이, 네, 개띠고요. 잠깐만. 사진 띄우는 뭐 문제 없지? 자, 그리고요. 윈스턴 처칠은 영국 총리였고, 허버트 후보는 그 미국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1886년도 개띠의 해였거든요. 1886년생 개띠로 몽양 여운형 선생이 있어요. 독립운동가였던 몽양 여운형 씨가 근데 이제 좌익 쪽 정치인이었죠. 그 사람이 개띠고요. 그리고 격동의 해 1898년생 개띠들이 있어요. 1898년생 개띠로는요, 일단은 의열단을 조직했던 독립운동 테러리스트 김원봉이 1898년 개띠생이에요. 김원봉이 1898년생 개띠예요. 김원봉 있나? 잠깐만. 아, 왜 내가 이거를 띄우니? 이미지. 김원봉. 없구나.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진이 좀더 활력이 있을 것 같아. 자, 다음 봤고요. 여기서 이제 찾을게요. 1898년생 개띠로 김원봉이 있고요. 이 사람이 김원봉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동갑이에요. 누구냐면요. 아주 그냥 손이 바빠 지금. 갑자기 사진을 급 띄우느라. 바로 조봉암. 정치사에서 좀 등장한 인물이죠.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에 처해진. 그래서 김원봉하고, 네, 조봉암하고 김원봉이 1898년생 동갑 개띠예요. 이렇게 개띠가 있고요. 그리고 1910년 경술년이죠. 경술년 국치를 당한 날그 해가 개띠의 해인데요. 1910년생으로는요,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씨가 1910년생이에요. 1910년생 개띠로 삼성 창업주 이병철 씨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가톨릭 성인인 테레사 수녀님도 1910년생이에요. 그리고 없네? 있을 줄 알았는데. 잠깐만요. 이병철은 있나? 없네? 이 사람도 없네? 잠깐만, 좀 사진 좀 바꿔 갈게요. 테레사, 이병철, 그리고 한명 더. 일단은 1910년생으로 이한 분이 있어요. 바로 이분이죠. 테레사 수녀님.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셨어요. 성테레사 수녀원장. 이분이 1910년생이고요. 그리고 이분이죠. 바로 이병철 씨, 삼성그룹의 창업주.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씨, 이분이 1910년생이에요. 창업주. 자, 그리고 여러분, 아, 이거를 어떻게 뜰 방법은 없나? 그 GIF? 나 GIF로 뜨고 싶은데. 그걸로 해야 되겠다. 그 검색을, 잠깐만 검색을 좀딴 데서 한번 따볼게요. 이분이 여기에 그 있을 줄은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 사람이. 자, 지금 제가 이제 사진으로 띄울 이분까지가 1910년생 동갑이에요. 경술년.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셋, 둘, 하나. 펌프. 이분하고 동갑이에요. 이세 명이 동갑이야. 이세 명이 1910년생이에요. 실존 인물이야, 진짜. 그리고 그 여기에는 없는 그 시인, 이상이 있죠. 날개. 그 이상 시인도 동갑이에요. 이렇게 세 명이 동갑이야. 그 내가 고자라니 진짜 그 사람 맞고요. 이분 진짜 그 1910년생. 하지만 네, 이분은 성인이 되셨고, 이분은 그러니까 여기 수녀님은 테레사 그성 테레사 수녀님이고 성인이에요. 가톨릭 성인. 그리고 여기 이쪽 밑에 좀 어르신 사진은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씨.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자는 내가 고자라니로 유명한 그 좌익 성향의 배우 심영. 이세 명이 1910년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배우가 1910년생이라는 게 아니고 그 실존 인물 심영이 그 고자가 된 심영이 그 1910년생이에요. 고자라니 그분. 하여간 이분이 개띠라는 게참 개한테 물려서 고자된 건 아닌데, 그 원래 그 앉아서 똥 싸다가 개한테 거기 물려서 그 고자된 황관들이 많거든요. 근데 심형은 총 맞고 고자됐죠. 근데 개띠야. 그리고요, 1922년생 개띠로는요, 왜 자꾸 나는 이거를 틀지? 1922년생 개띠가 또한분 있어요. 이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아, 여기 또 없네. 이분이시거든요. 힌트 키워드, 바보. 바로 이분이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 이분이 1922년생 개띠세요.
1922년생. 한국 최초의 추기경이죠. 한국인 최초의 추기경. 그 한국인 최초 대주교는 그 노기남 바오로 대주교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그 한국인 주교는 광복할 때 나와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주교님은 없어요. 신부님은 몇 분 있는데. 그렇고요.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이 1922년생 개띠셨고요. 그리고 1934년생 그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1934년생 개띠고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개띠예요. 근데 음력이에요. 원래 엘비스 프레슬리는 1935년에 태어났는데 음력 생일로는 개띠를 적용을 받아요. 엘비스 프레슬리. 그리고요, 여러분, 프랑스 배우 중에 한 명이 또 개띠예요. 혹시 바르도라는 배우 아세요? 그 프랑스 출신의 그 바르도라는 그 배우? 그분이 1934년생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배우의 리즈 시절이 있던데요. 이분이 2002년에 그 얘기를 했죠. 2002년에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비난했었죠. 문화 상대주의를 무시하고. 물론 저는 이제 집에서 개를 키우니까 사실 좀 민감할 수는 있겠는데, 그때 2002년에 코미디언 김준호 씨가 개그 콘서트에서 이런 말을 남겼죠. 야 이놈의 자식들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라고.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 맛을 남겼죠. 그 꽃게 말고, 그 신구씨가 했던 그 개맛 말고 그 개맛. 이 사람이 개띠예요. 그리고 1946년에 꽤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1946년은 일단은요, 제가 리스트 좀 정리 좀 할게요. 잠깐만, 좀 많아서. 한 분 정리했고, 그리고 이분은 내가 사진이 있으려나? 있을 것 같은데. 이분 있고, 이 사람 있나? 아, 근데 나 또 의외로 이 사람들이 동갑이라는 거에 그 충격 먹었어요. 1946년생이 좀 많아요. 일단은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1946년생 개띠예요. 그렇구요. 너무 많다. 대박이다. 그 1946년생 개띠 중에요, 이분이 한 분 있어요.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이분 여기까지 하자. 아, 한 분 더 있네. 뭐 이리 많아. 겁나 많다. 지금
찾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 너무 역사적인 인물들 많아요. 1946년에. 어, 이 사람은 있구나. 그리고 자, 지금부터 1946년생 개띠들을 좀 주요 인물들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어요. 우선 첫 번째 인물.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46년 개띠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46년 생 개띠이시고, 그리고, 그리고 이분하고 동갑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1946년생이고요. 이 사람이 46년생이야. 그리고, 근데 클린턴이 워낙에 젊을 때 대통령을 해가지고, 클린턴이 존 F. 케네디 다음으로 미국 역사상 최연소 역대 2위예요. 그리고, 근데요, 이 사람하고 동갑이야. 클린턴이 이 사람하고 동갑이야. 클린턴이 동안인 거지. 클린턴이 동안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지금 시대에는 클린턴이 동안이고요. 그리고 조지 워커 부시 전 대통령도 동갑이에요. 1946년생. 이네 명의 대통령이 동갑이에요. 이네 명의 대통령이. 그렇고요. 그 가수, 아니 작가 이회수 씨도 그 1946년생이고요. 그리고 그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 씨도 1946년생 개띠예요. 프레디 머큐리도 1946년생. 이분도 1946년생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힌트 드렸죠? 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노래를 부른 분이 바로 1946년생이세요. 이분도 1946년생이고, 그리고요, 봄프레르 감독이 1946년생이에요. 봄프레르 감독도 1946년생이야. 이 사람도. 이 사람도 46년생이에요. 그러하고, 한 번만 더 공개할게요. 왜냐면 이게 이미지 너무 많이 띄우면 그 CPU를 잡아먹는다. 전혀 안 그랬는데. 바로 이분이죠. 거스 히딩크 전 감독이 1946년생. 이분들이 다 동갑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1946년생이에요. 1946년 개띠인물이에요. 이분들이. 1946년이 좀 많았어요. 자, 그렇고, 쫙 지우고. 네, 쫙 지웠고요. 스필버그 감독도 1946년생이고요. 그 다음에 1958년생으로는요, 일단은 NC 다이노스 김경문 감독이 있고요. 마이클 잭슨이 1958년생이에요. 가수 마돈나 씨가 1958년생이고, 김경문 감독이 그 1958년생.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뭐냐 갑질 논란으로 그 논란이 있었던 전그 육군 장군 박찬주 씨가 여기에 있고요. 샤론 스톤이 1958년생이고요. 그리고 전 SK 와이버스 감독 이만수 씨가 1958년생. 그리고 가수 이문세 씨가 원래 58년 개띠인데 음력으로 치기 때문에 1959년생이세요. 그리고 배우 조연기 씨 1958년생이고요. 그리고 로버트 할리 있죠? 하일 씨. 그 사람도 1958년생이고 그리고 58년 개띠에는 한 분이 더 있어요. 우리 아빠도 네, 팅구님 어서오세요. 우리 아빠도 1958년생 개띠예요. 58년 개띠. 올해 환갑이죠, 다들? 가수 임백천 씨도 58년생이네? 아, 그리고요. 그 다음. 이분도 개띠예요. 이분은 이미지가 돼지띠일 줄 알았는데. 이분 내가 돼지띠일 줄 알았는데 이분이 1970년생 개띠예요. 바로 강호동 씨. 전 씨름 선수 강호동 씨가 바로 1970년생 개띠예요. 그리고 그 김구라 씨 있죠? 김구라 씨가 1970년생 개띠고 얼마 전에 그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받은 김병지 해설위원이 1970년생 개띠세요. 그리고 배우 김혜수 씨 1970년생이에요. 이대 나온 여자. 응? 김혜수 씨가 1970년생 개띠고요. 말도 안 돼, 진짜.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굿바이 싱글 봤는데 어떻게 그분이 70년생이야? 응. 그리고 가수 박명수 씨가 1970년생 개띠. 그리고 제 고등학교 선배인 박수홍 씨가 1970년생 개띠. 아, 그리고요. 이분도 1970년생이다? 그렇게 안 보였는데? 바로 역사 속 개띠 인물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개띠야. 설민석 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입니다. 네, 이 사람도 개띠예요. 설민석 씨도 개띠예요. 그리고 심현섭 씨, 배우 이병헌 씨, 그리고 전 마라토너 이봉주 씨, 그리고 호텔신라 사장인 이부진 씨, 그리고 배우 이서진 씨, 다 70년생 개띠예요. 다만 이서진 씨는 1971년생인데 음력 생일이 개띠예요. 그리고 이영희 씨도 1971년생인데 그 음력이기 때문에 개띠이고요. 그리고 이종범 해설위원 그 개띠예요. 이종범 해설위원 개띠고 그리고 코미디언 지상렬 씨하고 염경환 씨 개띠고 골프 선수 최경주 씨 개띠 배우 최성국 씨 개띠 코미디언 황봉환 씨 개띠 그리고 배우 황정민 씨 개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82년생으로 올라오면요. 스타크래프트 게이머 기욤 패트리
그리고 현재 아프리카 TV BJ로 계시는 강민 선수, 강민 해설위원이 1982년생 개띠세요. 강민 해설위원이 아프리카 TV에 지금 BJ로 계시죠. 그리고 김하중 씨 1982년생, 그리고 야구 선수 김태균 선수 1982년생 개띠, 그리고 그 아이돌 그룹 출신의 아나운서인 공서영 씨가 1982년생 개띠, 그리고 남창희 씨, 그리고 가수 장윤정 씨의 남편인 도경환 아나운서도 1982년생 개띠예요. 그리고 가수 박현빈 씨, 그리고 가수 정지훈 씨, 그리고 가수 아이비, 그리고 오승환 선수, 그리고 유인나 씨, 이대호 선수, 그리고 그 이병헌 씨의 부인 이민정 씨, 그리고 가수 겸 변호사 이소은 씨, 이소은 마리아 자매님, 그리고 배우 이영은 씨, 그리고 가수 김덕은 씨, 자두의 본명이에요. 그리고 정근우 선수, 배우 정태우 씨, 그리고 양배추 조세호 씨, 그리고 최송현 아나운서, 추신수 선수, 개띠예요. 추신수 선수도 개띠고 배우 한가인 씨도 그 개띠예요. 가수 휘성 씨도 개띠야. 개띠 되게 많아.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1994년생 개띠가 있어요. 1994년에는 그 성수대교가 그 붕괴한 해죠. 그 유키스 멤버였던 동호 씨, 지금은 결혼했죠. 그 사람 94년생이고, 포미닛 권소연 씨, 94년생이고, 그리고 방탄소년단 멤버 RM이 94년생, 타이니지의 그 도희 씨, 94년생, 그리고 모델 박서진 씨, 94년생, 헬로비너스 서영 씨, 러블리즈 서지수 씨, 94년생, 그리고 그 FX 멤버였던 설리 씨, 94년생, 그리고 AOA 멤버였던 설현 씨, 원래는 95년생인데 음력 생일로 개띠를 적용받아요. 에이핑크 손나은 씨, 94년생, 그리고 전 리듬체조 선수였던 손현재 씨, 1994년생, 그리고 미스 A 전 멤버였던 배수지 씨, 94년생. 미스 A 해체됐죠. 그리고 또 94년생이 또 누가 있냐면요. 좀 내려가서 허영지 씨. 허영지 씨 94년생.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일본 친왕 히사이토 2006년생 개띠. 2006년생 개띠예요.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개띠가 있고, 일단은 이 선민석 씨가 개띠라는 거. 근데 1970년생이면 생각보다 많이 늙었다. 생각보다 많이 늙었는데, 선민석 씨. 선민석 씨 이제 좀 이제 현역에서는 약간 좀 벗어나시지 않으셨나? 이제 40대 후반이신데. 40대 후반 선민석 씨. 좀 다음 세대를 이제 좀 넘겨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뭐 그렇다고 교육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하여간 이런 분들이 가면 굵직한 개띠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도 개띠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개띠고, 물론 그분보다는 어리죠,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은 좀더 젊으시고.
그리고 우리 아빠가 58년 개띠. 사실 역사 속 개띠 아무래도 아빠가 이제 58년 개띠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건데. 네, 유소윤님 어서 오세요. 아, 네, 저도 사학과 졸업했고요. 그래서 한번 사실 지금 뭐냐, 그래도 지금 하디슈 시간이 25분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디슈 시간을 좀 어떻게든 써먹기 위해서 지금 제가 원래 예정에 없던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어서 내고 있는데, 원래는 진짜 짧았어요. A4용지 한 장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그 11월 그거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원래 올해 예정되어 있는 역사적 그 사건들 뭐 이런 거좀 얘기를 시작을 하다가 진짜 뭐할게 없는 거야. 스포츠 이벤트 뭐 이런 거 얘기를 좀 들려도. 그래서 그 달력 얘기까지 꺼내고, 그 다음에 역사 속의 개띠 인물까지 지금 꺼냈어요. 역사 속의 개띠 인물까지. 저 야구는 뭐 특정 팀을 저는 응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팀만 응원하진 않는데, 아빠, 작은 아빠, 사촌 동생이 기아 타이거즈 팬이고, 동생이 두산 베어스 팬이에요. 아, 그리고 여러분, 개띠 인물에는 이분도 있고요. 히딩크, 강호동 씨도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개띠고, 강호동 씨 개띠고, 그리고 히딩크 감독 개띠, 노무현 전 대통령, 김수환 스테파노 주기 형님, 그리고 내가 고자라니 심형, 이 사람도 개띠예요. 하여간 좀몇개좀 뺄게요. CPU 너무 잡아먹는다 이거. 그래서 좀 예전에는 이미지 띄우면 CPU 많이 안 잡아먹었거든요. 아, 하디슈 선정된 거요? 그거는 그걔 편성팀이 그 방송 주제를 봐서 임의로 선정하는 게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교육 방송할 때 가끔, 그러니까 랜덤의 확률로 선정이 돼요. 제가 하디슈는 교육 방송할 때 선정이 몇번 됐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끔 축구 중계할 때도 랜덤으로 그 뭐냐 상단 노출된 적이 있어요. 오늘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자, 어쨌든 이분도 그 개띠라는 거. 자, 그러면 글쎄요, 저는 사실 토끼 헨데, 혹시 아프리카 TV BJ 중에서 혹시 개띠 중에 아는 분 있나요? 그 아프리카 TV BJ 중에 1982년생이나 1994년생 있나? 아프리카 TV BJ 한번 목록 떠 있는 거 중에 프로필 공개된 분만 제가 그냥 그좀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뭐냐, BJ분들이 그 프로필 공개하신 거니까 이거 정도는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BJ분의 잠깐만, BJ 개띠 BJ. 갑자기 저 전화 안 받아요? 그냥 수동으로 찾아야 되나 보다. 이런. 그냥 제가 그 한번 좀 찾아볼게요. 그 개띠 BJ. 일단 제가 알기로 90년대생 BJ들 좀 한번 좀 찾아볼게요. 몰라, 그냥 그 랜덤으로 찾아보면 뭐 개띠 BJ 뭐 찾아 나오겠죠. 아, 이 사람도 나보다 어려? 저 축구도 그냥 관심 있는 팀을 보는 거지 저는 팬은 아니에요. 아, 이분도 94년생이 아니구나. 이분도 아니고,
이분 약간 살짝 나이 많은데? 아, 이분도 아니구나. 뭐냐? 잠깐만요. 아, 이분도 생각보다 개띠가 아닌데? 지금 개띠 찾기 힘든데? 역사 BJ 중에 82년생 BJ가 몇분 계신 걸로 알거든요? 제가 알기로? 아, 아깝네. 금강연아님 93년생이네. 금강연아님 93년생. 그리고 아, 거풍님이 나보다 젊어? 88년생이야? 그리고 지금 왠지 그 개띠일 것 같은 BJ. 아니야, 보겸님은 나랑 동갑이야. 보겸님은 나하고 동갑이고, 아, 이분도 91년생. 이분 살짝 아니네. 이분도 90년생이네. 안 그럴 것 같은 분들이 나이들이 안 맞고 있어요. 나이들이 안 맞고 있어 지금. 엣지님 82년생? 아, 엣지님이 근데 생각보다 동안이다.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 지금 나 계속 다른 분들 나이, 연도 못 맞히고 있어. 유경이 누나도 개띠는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유경이 누나 정확히 몇 년생인지는 제가 얘기는 안할 건데, 일단 확실한 거는, 네, 유경이 누나는 개띠는 아니에요. 유경이 누나는 개띠 아니고, 한나님도 개띠는 아니고, 또, 아니야, 로이조님 개띠 아니야. 생각보다, 프로필이 공개된 개띠 BJ가 몇분안 계시네요. 82년생 또는 94년생이거든요? 94년생? 94년생 BJ가 누가 있지? 꽤 있을 것 같으면서도 또 찾기가 힘드네.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분들 개띠일 것 같은 그런 BJ분들 있잖아요. 다 그거보다 조금 나이가 많더라고. 뭐, 92년생 뭐 이런 거. 김이부님이 8이나 돼요? 그렇게 많았었나? 김이부님이 그렇게 많았었나? 대도님은 나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어차피 나 다음 주에 벤츠님, 어차피 나 내일 벤츠님 보거든요? 판교에서? 이거 세미나? 이거 벤츠님 보거든요? 하여간, 그러면 김이부님 개띠. 아유, 근데 그분은 뭐 아프리카 TV에 좀 뭔가 좀 좋게 떠난 분이 아니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좀 얘기는 잘안할 거고요. 하여간 그 82년생, 개띠 BJ, 개띠 크리에이터들 좀안나 있나? 좀 정리가 돼 있으면 사실 좀 좋겠는데. 아, 이것도 있네요. 주목받는 58년 개띠 CEO들 누구냐? 오, 여기 있어요. 58년 개띠 CEO들이 유독 많은 게요.
미래에셋 회장 박현주 씨가 58년생이고요.